제가 진짜 짱 좋아하는 과자. 우와. 여러분 이제 우리는 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. 크리스마스 카드. 아 옛날에 그 허영만 선생님이라고 맞나? 김영만. 아 김영만! 그럼 오늘은 이영만으로 미영만 이렇게 빈 카드예요. 빈 카드인데 제가 어떻게 해서든 채워볼게요. 여기 보시면은 제 얼굴이 막 이렇게 있어요. 줌이야. 이거 초점 안 맞죠? 잘 안 맞겠다. 이게 막 제 얼굴, 제 재밌는 얼굴들이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찔컹 털이. 예쁜 날도. 이거 뭔지 아시죠? 그거 우산. 우산 한 우산 없어요. 우산? 뭔지 아시죠? 다 모르시려나? 아 제가 뭐 자랑은 아닌데 자랑인가? 유이 팬분들이 좀 있으세요? 그래서 근데 유이 팬분들이 연령대가 좀 어리시더라고요. 또 뭐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. 아 나 진짜 어떡하지? 말할 때 막 멜로디 붙이면 나이 든 거라 그랬는데. 떨어질까요? 잘 떨어지네. 좋다. 봐. 붙은 것 같아요. 붙었다. 붙었고요. 아 나 진짜 이렇게 좀 허당이지. 어? 아, 나 이거 붙여야 돼. 손할아버지거든요? 근데 저는 여기에 제 얼굴을 붙여. 산타. 약간 좀 시크한 산타가 좋으세요? 아니면 빙구 같은 산타가 좋으세요? 오, 난 시크한 산타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조금 띠꺼운 산타. 우와, 표정이 진짜. 어떻게 이런 사진을 또 고르셨지? 띠꺼운 산타예요. 우와 대박. 엄청 되게 츤츤대는 산타 같아요. 약간 이런 산타. 산타 하면 뭐예요 여러분? 빨간색. 어 뜨거운 산타. 산타 할아버지가 신발도 빨간색이던가? 갈색 벨트와 내 몸은 노란색으로 칠해버리겠어. 난 오리기 때문이지. 오 약간 그거 같아. 그거 같아요. 약간 그거 뭐죠 선생님? 심슨 몸 같아. 아 이렇게 선미 산타가 완성됐어요. 선미 그 약간 그 되게 크리스마스. 아! 있어요! 저는 크리스마스 때 제가 해리포터를 전편을 봐요. 14장에서 다 같이 밥 먹잖아요. 파티하고. 뭔가 그런 분위기가 되게 크리스마스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해리포터를 보세요, 여러분. 진짜 근데 좀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미아나 킴 볼 때마다 저의 그 정신의 흐름이 되게 잘 표현돼 있어서 엄청 신기했어요. 뭘 안 해도 그냥 제 모습처럼 이게 나오니까 부담이 없어요. 내가 막 잘해야 되는데 웃겨야 되는데 막 그런 부담이 없고 부담이 없이 그냥 나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되니까. 그러면 또 편집이 완전 진짜 그냥
저 딱 나같이 뭔가 그렇게 돼서 그냥 너무너무 행복했어요. 미안해 김 찍으면서.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뭔가 내가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. 여기다가 눈을 그려줄 거예요. 눈이 와. 괜찮아, 자연스럽게. 하나 더 해볼게요. 작은 트리를. 조그만한 트리도 잘랐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아 근데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걸까요? 말이 안 되게 줄어든 거예요. 어제 그 박신영 PD님한테 연락 왔어요. 이렇게 양말을 여기 트리 위에다가 마구 기지? 어? 나비다! 아니, 그 나비네. 몰랐어요. 나비다. 계절 노래를 한번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계절 노래 원해요, 미아에? 미아에? 계절 노래 원해요? 미안해? 여러분, 캐롤하면 역시 본격 반주와 애드립을 같이 하는 네. I don't wanna laugh for Christmas. 뭐더라? There is a star that incarnate. I don't care about the present underneath a Christmas tree. I just want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. Make my wish come true.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. Forever, 죄송합니다. 저는 약간 좀 유치원생 된 기분이에요. 눈!
오! 새로운 기술이 생겼어. 끝! 어라, 허락하네. 와,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렇게 온몸으로 만든다고? 온몸으로 만들고 있어요, 지금. 물레 돌리러 온 애 같아, 지금. 한데 그 선미 갖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선미 하면 약간 그 섬뜩한 걸 또 빼놓지 않으시더라고요. 이렇게. 들고 있는 거 하나만 딸게. 자,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가 또 정말 다가왔어요. 나는 내년에 더 또 멋진 무대들을 할 거고 또 우리 미아나랑 함께일 거니까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. 내년에는 또 어떤 선미가 미아나로 찾아갈지 나를 기다려줬으면 좋겠어. 미안해. 너무너무 사랑해. 부끄럽다. 사랑해라고 잘 말해.